네가 내 부탁 들어줘야 맞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그럼 이따 밤에 기대해. 쭉 혜주랑 먼저 밥 먹고 과제하고 있을거래. 원래 남자의 실수가 남자였지. 그런 거 아니거든. 얼굴에 써있거든? 질투. 여친이야? 아니야, 태성. 오늘 둘 하나씩 정말 커플인 줄 알겠어. 태성이 취했어? 어, 내가 지금 주소 보낼게. 어? 얼마나 마신 거야? 강아도 옮기러 도와줄까? 아니야. 가방 줘. 어. 아유,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. 아니야. 나 먼저 가볼게. 어. 무슨 일 있어?
수업 시간에 맞춰 날 기다린다. 집에 가자. 길을 걸을 때 주위를 경계한다고. 아니 그게 태성이 말로는 엄마랑 싸워서 그렇다는데. 아니야,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. 해봉아, 태성이 어머니가 봐. 어떤 결정이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이라면 태성이를 정말 좋아해요. 그렇게 결정했어요. 뭐지? 태성이랑 같은 마음입니다. 전 그런 태성의 마음이 태성이만의 사랑이라고 지금 믿어요. 늘 가까이 두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뭐든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. 비록 태성이랑 저의 시작이 서로를 동정하는 마음이었다고 해도 저 상관없어요. 지금 저한텐 태성이의 마음이 제일 소중한 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. 하지만 너희 둘이 사람들 편견 속에서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게 하고 싶지 않아. 세상은 너희 둘이 함께하게 하지 않을 거야. 항상 함께할 거야. 보세요. 해봄이랑 저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말은 빛나겠지. 내가 너희보다 어리는데 용기가 없어. 그만. 태성이 잘못했다고. 내가 만들어 봤어. 이번에 케이크 만들면서
파티쉐를 시시? 네. 잘 어울리네. 지하야. 아, 태지. 미안한데. 아, 혜성이 진짜 사귀어. 알고 있었는데 뭔데? 어떻게? 너 바보냐? 그렇게 꾸냥꾸냥거리고 뭐야? 그러니까. 맞아. 그래서 눈빛에서 꾸냥꾸냥거리더라고. 혜성아. 내가 이렇게 줬어. 이 사랑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혹시라도 네 마음하고 달라서 그래서 마음 상처 줄까 봐 그게 불안했어.